여러분, 동남아시아를 오시면 꼭 드셔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과일을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려요. 다 아시겠지요? 이거는 아마 다 아시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거는 황금용과예요. 황금, 골드용과. 자, 보실게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껍데기가 노랗고 속은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요렇게 생겼다고요. 속은 그 우리가 여기 요런 거 빨강색 그 주황빛 같은 이런 용과를 보면 속이 하얀 거 있잖아요. 약간 그거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그것보다는 더 맑은 톤. 맑은 톤 되겠습니다. 아우, 정말 저는 용과를 너무 좋아해서 큰일입니다. 이거 깎고 있는데요. 막 침이 막 고여요. 우짜까요. 오, 맛있겠지요. 쓱싹요. 그 우리가 핑크 용과 껍질 용과에서 본 하얀 속살보다는 더 이렇게 투명해요. 투명하고. 아, 제가 맨손으로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무 니 맛도 내 맛도 아니라는데 현지 와서 드셔보세요. 니 맛도 있고 내 맛도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맛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한 번 더 먹어야 되겠어. 이걸로 안 돼. 깨순이가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깨가 더덕더덕.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뻥이라면 나중에 와서 드셔보시고요. 만약에 저거 뻥치네? 말이면? 여러 사람 뻥치기에, 여러 사람 놓고 뻥치고 있네? 이러시다면 직접 와서 드셔보시면 된단 게요. 이거 보세요. 제가, 저는 매일 하루에 용과, 밥 대신에 용과를 두 개씩이나 먹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우연히 들었는데 용과가 여자분들한테 좋대요. 그러니까 용과가 보통 이렇게 속이 이런 겉질에 속이 하얀 거 하나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붉은 적색이 있고요. 이 황금 용과가 있다라는 것만 아셔도 오늘도 새로운 발견 하신 거죠. 맞지 않나요? 아유, 맛있어, 맛있어. 어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아, 껍질도 못 버려. 먹방, 먹방인가,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푹 익은 걸 해서 너무 껍질도, 저는 원래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안 먹고 숟갈로 파먹는데 제가 얼마나 이 껍질도 벗기기 쉬운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러고 있답니다. 손, 혼자 뭐 하냐고요? 놀고 있어요. 이렇게 깨끗이 벗겨져요, 이렇게. 진짜 그, 나무에서 이미 익어서 땄기 때문에 정말 벗겨지는 거는 잘 벗겨지고요. 또, 쓱싹, 으아!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곱고 예쁘게요. 근데 이거를 정말, 저거, 그, 어디 물감 드릴 수 있다면, 하얀 면천에다 물감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얼마나 예쁜 색깔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와요. 고와요. 곱습니다. 아, 으하, 손바닥, 이거죠. 손바닥. 어쩔 거야, 이마. 이거는 황금보다 더 달아요. 근데 이걸 한번, 아우, 어떡해. 가서 먹고 싶으면 이걸 못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래서 다시는, 여기 가서 질려서 먹고 집에 가서 생각만 할 정도로 먹는데, 먹을 때마다 이렇게 맛있으니 사람 환장하죠.
너무너무 맛있어. 그리고 맹탕이라고 그러는데 맹탕 아니에요.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크레이지 하우스 앞에서도 어떤 분들이 뭘 사고 계시길래 용가 사서 드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 그 아무 맛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버리세요. 저거 사서 가서 먹으시면 아마 또 사러 오실 겁니다. 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사갖고 가셨어요. 맛있게 드셨을 겁니다. 그 저기 여자 두 분 친구분들 같은데. 그리고 이거 막 손으로 막 뜯어요. 잭프루트. 이건 두리안은 아닙니다. 두리안은 더 가시가 뾰족뾰족뾰족뾰족하게 나와 있어서 거기에서 꺼낸 것 같고 물렁물렁한 곰탱이 같이 뭐라고 해야 되죠? 곰팡이 균처럼 생긴 큰 곰탱이 같은 게 두리안이고 이거는 그것보다 더 가시가 없는 두리안 모형처럼 생겼으나 가시는 없어요. 그냥 뾰족뾰족해요. 못난이에요. 못난인데 정말 맛있어요. 희한하게 이 나라는 못난일수록 아니 열대 과일은 껍데기가 못날수록 맛있다라는 거. 솔직히 이런 거 못났잖아요. 얼마나 못났어요. 그리고 이걸 딱 이렇게 빼서 드시면 맛있어요. 이거 거부감 갖지 마시고요. 놀러 오시면 이런 거 사서 얼른 냉큼 드셔보세요. 가실 때쯤 드시면 아마 후회하시고 오시자마자 이런 것부터 찾아서 드셔보세요. 저는 이런 게 그리워서 또 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 구경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열대과일 용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동남아를 자주 왔었어요. 근데 이제 망고가 좀 질린 듯 했어요. 망고스틴 이런 것들에. 근데 요새 이런 거에 다시 꽂혀가지고 다시 왔지 뭡니까. 사람 사는 게 뭐 있습니까. 먹고 살다 가는 거죠. 잘 먹고 먹고 살다 죽은 거시기는 때깔도 좋다 하잖아요. 때깔 좋게 가려고요. 맛있다. 전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추천, 강력 추천.